싱가포르에서의 하루가 지나고 두 번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우리 방에서 내려다 보이는 가든뷰인데요. 너무 아름답죠. 여행의 꽃 조식. 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유튜브에서 계속 뷔페 먹는 모습만 보여주게 되지? 나는 오늘 아메리칸 스타일이야. 아빠 스타일. 드림이의 초이스. 유튜브에 여보 색깔이 점점 먹방 쪽으로 가는 것 같아. 근데 저의 일상을 이렇게 보여드리다 보면 먹는 게 좀 어쨌든 많을 수밖에 없어. 먹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 솔직히 안녕하세요, 다드림이에요. 이렇게 인사해봐. 엄마 구독자 많아지게 하는 거라고 이런 역할이 아니라 지금 원샷이야. 안녕하세요 해. 이번에 유튜브에서 드림이는 공개하는 건가요? 아직 모르겠어요. 저는 찬성이에요. 그것만 알고 계세요. 너 공개되고 싶어? 내가 얼굴이 귀여우니까. 그건 맞아. 그건 맞긴 해. 구독자가 늘어나겠지. 네 얼굴이 귀여우니까? 산책 중입니다. 와, 오늘 해 진짜 좋다. 이게 막 습하지도 않은데? 11월부터 우기인데 우리가 진짜 좀 잘 온 것 같아. 여기는 이렇게 쇼핑몰 안에 강? 그런 게 흐르고 있어요. 우린 지금 저 배를 타러 가는 거예요. 드림이가 너무 원하거든요. 자, 출발! 출발했습니다! 예. 오, 드림이가 선장님이야. 이게 싱가포르에서 인기 많은 남편. 엄마는 저렇게 인기가 많아서요. 엄마 인기. 짱! 엄마 어때? 멋있어? 어. 저희 엄마의 유튜브 잘 보고 계신가요? 엄마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엄마는 이상한 걸 합니다. 귀엽게 지내는 거. 드림이가 이제 유튜브 감독이야. 우리는 또 수영하러 갑니다. 고고! 드디어 어제 해녀복에서 탈출해서 수영복 입었습니다. 호텔의 57층에 이 루프탑 수영장인데, 와, 하늘과 맞닿아 있는 듯한 이 뷰를 즐기며 수영을 하는 거예요. 그 가진 폼을 다 잡았지만 현실은 애기 엄마. 당연한 거 아니야? 아, 니가 이런 거 찍어 달라고 했다는 거. 입 다물고 웃기다. 이게 너무 웃겨. 나 이런 게 좋아. 현실은 이거야. 살아있는. 아가씨인 척, 이쁜 척 다 하고 사진 찍고. 결국은. 이곳은 마리나 베이 샌즈몰의 푸드코트예요. 지금 한 9시 정도 됐는데 아직도 이렇게 사람들이 푸드코트 오면은 이거 다양한 음식이 많아가지고 고르기 쉬울 줄 알았는데 더 힘드네. 뭘 먹어야 해? 어, 저거 뭐야? 저기, 어머, 여기 한식당이네. 여기까지 와서 한국 식당에서 밥을 먹을까 말까요? 우리가 고른 음식은 짠, 순두부, 돌솥, 갈비. 하루 만에 참 한식은 참 맛있어요, 그렇죠? 일단 이 길이 끝이에요. 네. 긴 하루가 끝났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드림이가 좀 많이 출연은 하고 싶지 않은데 엄마의 구독자 수를 늘려주기 위해서 자기가 그냥 그런 역할일 뿐이야 이러면서 어떨 때는 저랑 남편도 사실 아기를 너무 자랑하고 싶고 너무 하는 짓이 귀엽고 예뻐서 근데 뭐 아무래도 조심스럽고 혹시라도 상처를 받거나 원망을 할까봐 나름 계속 거기서 거기 갔지만 방향도 이렇게 바꿔가면서 찍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12시 4분이에요. 아, 이게 사진을 찍으면 음악이 꺼지네요. 우리 남편이
이거 유튜브 오픈하기 전에 1차 편집한 맛보기 영상에다가 이쁜 척 오진해. 이쁜 척 안 했는데. 그럼 여러분 안녕, 잘 자요. 자, 싱가포르에서 셋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우리는 조식 먹으러 가요. 신난다, 신난다, 신난다. 이제 이 조식당도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오늘 우리는 체크아웃하고 리조트로 들어갈 것 같아요. 내가 소화가 잘 되는 치킨 죽으로 속을 달래고. 엄마, 자꾸 나올 거야? 오늘도 엄마 구독자 늘려주려고 나온 거야? 계속 나올 거야? 밥을 먹다 말고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밖에 보이시나요? 이거 폭포수 아닙니다. 이거 비예요. 자, 이제 빨리 짐 싸자. 빠빠빠빠, 빠빠빠, 빠빠빠빠. 자, 짐 정리 끝. 이제 우리 리조트로 갈 거예요. 저희는 지금 차를 타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15분에서 20분 정도 차를 타고 오면 센토사 섬에 들어가 있을게요. 자, 우리의 리조트에 도착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샹그릴라 리조트예요. 저기가 풀장인가 봐요. 우와, 저쪽에 보면은 해변, 걸어서 해변으로 나갈 수 있는 리조트라고 해서 제가 선택한 이유도 물놀이를 하러 떠날 것입니다. 이제 예요. 우리는 해변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풀장도 갈 거고요. 스웩. 스웩. 풀장으로 가는 길이고요. 풀장을 지나서 가로질러 가면은 해변도 있대요. 어머, 최악이야. 나 진짜 못 가. 어떡해. 이거 봐요. 김작새가 막 저렇게 기어 걸어다녀. 요거 요거 요거. 아! 내가 이런 애들까지는 참을 수 있는데. 어, 이거 어떻게, 이거 얘 뭐야. 어! 안돼 안돼, 나 무서워. 나 진짜 못가. 어! 이곳이 실로스 비치래요. 아, 실로스 비치고 뭐고 간에 나는 지금 공작새 테러 당해가지고 오다가 카메라 한번 떨어뜨릴 뻔한 거 있죠. 아니, 왜 공작새가 다녀? 도대체? 어우, 저 진짜 새 너무 무서워해가지고. 아, 지금 빛을 바짝바짝 마릅니다. 어,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나 여기 와서 진짜 여러 번 놀란다. 나 너무 멀리서 보고서 이거 봐. 이거 봐봐요. 어, 사람 머리 같잖아. 나 이거 사람 머리인 줄 알고 가까이서 보니까 이거 코코넛 무슨 그런 열매였어. 과연 이 리조트에는 공작새, 그리고 사람 머리통 같은 열매, 그리고 또 어떤 두려운 것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정말 궁금한데요. 폭풍 같은 밤이 지나갔습니다. 500명 달성했대. 구독자? 대박. 구독자 500명? 이거 많은 거 아니야? 많은 거지. 어머, 여러분, 사랑해요. 이게 근데 한 어느 정도 돼야지 이게 인기 많은 유튜버인 거야? 백종원 아저씨가 2,000명? 2주 만에인가? 2주 만에 100만 했어. 백종원 선생님은 백종원 선생님이니까 장성규가 300만 넘었어. 한 달 반 만에. 나 분발해야겠다. 저 그러면 이제 봐. 잠깐만요. 저 진짜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네, 여러분, 지금 이곳은 제가 묵고 있는 숙소의 제 방의 발코니입니다. 그냥 생각이 좀 많아져서 이렇게 발코니에 나와봤네요. 여러분들께 별튜브에서 어떤 모습을 좀 보고 싶으시냐 의견을 좀 물어봤더니 아무래도 별이 하는 별튜브라면 별의 목소리, 별의 음악, 노래를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 핸드폰에 MR들이 몇 개 있어요. 행사나 공연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이 노래는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와, 제 노래 중에서 정말 좋아하는 곡 중에 하나예요. 저는 아직도 이 곡의 전주만 들어도 뭔가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이 곡 한번 불러볼게요. 이번엔 진짜 가고 몇 번을 헤어졌지만 결국엔 다시 또 돌아왔잖아요. 이번엔 진짠가요? 이제는 알잖아요. 사랑하면 할수록 시간이 갈수록 힘들어진다는 걸 이젠 알잖아요. 이젠 사랑해도 보고파도 술에 취해 비틀어지지 않게 술도 마시지 말고 마주치더라도 마음은 숨기고 웃으며 안부를 물어요. 이 노래 아 진짜 오랜만에 부르네. 제가 사실 이 안부 부를 때 에피소드가요, 제가 조금 첫 연애 첫사랑을 애기 셋째 얼마 전에 낳은 애기 엄마가 막 이런 얘기. 아 근데 누구에게나 첫사랑 있지 않습니까? 제 남편도 첫사랑 있었고, 제가 스무 살이 넘어서 첫 연애 상대 첫사랑 오빠와 헤어지고 돌아오던 날 진영 오빠한테 이 곡을 받았어요. 진영 오빠 목소리로 그 가이드가 되어 있었는데, 이번엔 진짠가요? 몇 번을 헤어졌지만 하는데 벌써 제가 눈물을 툭. 진영 오빠가 그렇게 좋아? 비가 정말 제법 많이 오고 있어요. 제가 지금 머리가 점점 젖고 있어서 한 곡만 하고 들어가야 돼, 더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 곡 때문에 별에게 입덕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또 좀 계세요. 드라마 OST인데 전주 들으면 바로 아실 거예요. 그럴 리 없다고 아닐 거라고 믿었죠. 내가 그대 사랑한다 니 말도 안 되죠. 괜한 질투일 거라고 내가 외로운가 보다고 자신을 속여봤지만 이제 더는 날 감출 수가 없는 걸요. I think I love you 그런가 봐요. 'Cause I miss you 그때만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자꾸 생각나 이런 걸 보면 안 돼도 I'm falling for you 몰랐지만 now I need you 어느 생각에 마음 깊은 곳에 아주 크게 자리 잡은 그대의 모습을 이제 보아요. 비 진짜 많이 온다. 비 내리는 싱가포르 밤에 이 발코니에 앉아서 내 네, 부족하지만 라이브를 제가 이렇게 조금씩 들려드렸는데요. 옷이 막 다 젖었거든요. 이 빗속에서 이 투혼 제 마음 기억해 주시고 저는 다음 기회에 다른 장소에서 비가 오는 곳에서 네, 안전하게 다시 또 여러분들께 라이브와 또 재밌는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굿나잇.